아니라 주위에 안 보여줘도 돼. 다 머릿속, 다 머릿속에 있겠지. 설마 뭐 그거 벌써 까먹었겠어?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쉽게 자르는 방법 알려줄게. 자 쉽게 자르는 방법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 위에 패널 잡고 자 스퀘어로 자를 건데 이 스퀘어로 잘랐을 때 길이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게 떨어졌을 때 A랑 만나는 길이 정도로 잡아주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잘랐을 때 길게 느껴지더라도 여기서 머리 말리고 C컬 살짝 들어가면 점핑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러면 지금 길이 정도가 사실 가장 적합한 길이고 여기에서 봤을 때 천체축 봤을 때 지금 이게 90도잖아? 그라잖아? 그럼 천체축보다 살짝 다운해야겠지. 그치? 천체축에서 90도로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 이거 레이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살짝 다운. 잡아서 잡아줘. 그럼 이 다음에는 우리 원래 B 자르던 방법으로 자르는데 위에서 가이드 만들어놨잖아? 그럼 가이드 잡고 위에 가이드 잘라서 커트 해주고 여기서 어떻게 피봇하면서 전 섹션 디렉션 잡아서 커트하고 어떻게 오버 디렉션에서 그냥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 끝. 그럼 떨어졌을 때 킵돼서 이렇게 떨어지겠지. 킵돼서.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자를 때도 자 잡아서 어떻게 전 섹션 디렉션으로 가이드 맞춰서 한번 잘라주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다 끌어갖고 와서 오버 디렉션으로 잘라주면 끝. 그 쉬운 거야. 어떻게 했어? 처음에 잡고 천체축 중심으로 레이어보다 낮은 상태로 스퀘어로 먼저 한번 잘라주고 가이드 잡았으면 그 가이드 맞춰서 땡겨갖고 와서 가이드 컷 해주고 가이드 컷 끝났으면 피봇 잡고 전 섹션 디렉션으로 맞춰주고 맞췄으면 다 갖고 와서 어떻게 오버 디렉션으로 커트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고. 네이프 끝. 자 그럼 사이드 잘라주면 되지. 자 사이드 잘라줄 때 사이드 섹션 완만해서 급격했어? 완만했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여기 잘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일단은 계속 킵해놔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엘리베이션 양 체크하는데 어차피 섹션대로 잡아서 각도 들어보면 여기 가이드 있어. 가이드 따라서 커트 자 잡고 섹션 따라서 뒤쪽으로 당겨보면 자 가이드 여기 있어. 가이드 따라서 커트 하면 여기 잘릴까 안 잘릴까? 안 잘려. 왜? 미리 킵 해놨으니까. 섹션 보고 자르지 말고 뭐 보고 잘라야 돼? 가이드 보고 자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섹션 나눠서 자 잡았을 때 자 엘리베이션 양은 어느 정도? 밑에 가이드 보고 엘리베이션 양 정해주는데 자 여기 가이드 있잖아. 가이드 보고 잘라주는데 그라니까 90도까지 들어주진 않겠지. 그걸 잡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밑에 보면 가이드 있단 말이야. 이 가이드가 뭐야? 오버 디렉션으로 킵해놓은 가이드. 그럼 그냥 그거 보고 자르면 여기 짧아질 일은 없지. 그러니까 짧아진 일은 없는데 당연히 사이드 킵 되는 거고 뒤에가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길어지면 이렇게 머리가 감기면서 뜨지 않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쇼컷 형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다음에 다음 섹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잡아서 자 이것도 그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천체축 중심으로 해서 들어야 돼? 들지 말아야 돼? 들지 말아야 돼. 들어야지 천체축을 중심으로. 근데 드는데 어디까지 들지 말아야 돼? 레이어가 안 될 때까지만 들어주라고. 씨 진짜 씨. 자 잡고 여기도 어떻게 하라고?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지. 근데 레이어가 안 될 정도만 잡고 들어주고 마찬가지로 가이드 보고 따라가서 자 쭉 커트해. 그럼 떨어져.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어. 자 웨이트가 많이 쌓였어 아니면 웨이트가 많이 안 쌓였어? 많이? 안 쌓였지. 좀 부드러웠지. 그럼 섹션 마이 섹션은 점차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계속 잘라야 될까? 아니면 엘리베이션 조금씩 더 주면서 잘라야 될까? 부드러워지려면 조금씩 엘리베이션 더 주면 부드러워지지. 그럼 사이드 일단 빼주고 자 얘네 갖고 잘라줄 건데 자 섹션
똑같이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가이드. 자, 여기부터 잡고 아까 요 정도에 잘랐다. 그럼 이번에는 엘리베이션 살짝만 더 줘. 자, 가이드 보고 커트. 가이드 보고 커트. 자, 마찬가지로 요 부분 자를 때도 잡고 엘리베이션 좀 주고, 여기서는 무리해서 킵 안 해도 돼. 왜? 어차피 이쯤 킵 돼 있으니까. 그럼 떨어뜨렸을 때 트라이앵글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라로 잘랐으니까 지금 턱 접어요? 턱 안 접어요? 턱 접어 보이죠? 이거는 질감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섹션 보면은 잡았을 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엘리베이션 어떻게? 좀 더 줘서 점차적으로 엘리베이션 양 늘려주면서 커트. 마찬가지로 여기도 엘리베이션 양 좀 더 주고 커트. 이렇게 자르면 그라지만 부드러워진다, 안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진다. 근데 만일에 원포인트로 내려와서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 더 무거워지지. 여기 보면 블렌딩 됐잖아? 여기 보면 블렌딩 안 됐잖아? 나중에 잘라보면 차이 많이 난다. 차이 많이 나거든? 나중에 잘라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만일 블렌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점차적으로 엘리베이션 좀 주고 싶으면 어떻게? 엘리베이션 좀 주고 잘라주면 되는 거지. 끝에 0. 몇 센치 더 잘리는 게 생각보다 많은 볼륨감의 차이를 만들어내거든? 이렇게 잘리는 게. 이러면 훨씬 부드러워지겠지? 그러면 백 완성. 어렵지 않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드 들어갈 건데, 사이드는 귀에 꼽아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 짧아지지 않았지? 네. 그러니까 사이드 잘랐을 때 어떻게 잘라? 더 트라이앵글. 맞아, 트라이앵글이지. 근데 더 어떻게? 더 급격하게. 자, 이거는 엘리베이션이 중요한데 잘 봐봐.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 엘리베이션이나 디렉션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디렉션이면 뭐야? 이렇게 보내는 거고, 엘리베이션은 뭐야? 이렇게 보내는 거지. 엘리베이션이랑 디렉션 없이 섹션 잡은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 엘리베이션이나 디렉션 없이 이렇게 잘라주면은 떨어졌을 때 이건 라인으로 떨어져. 그럼 이 다음부터는 근데 너무 무겁게 자르면 오히려 스타일이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엘리베이션을 써야 돼? 디렉션을 써야 돼? 섹션은 이미 트라이앵글을 정확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엘리베이션을 써서, 자, 엘리베이션 가볍게 들어주고 연결.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들어줘서 연결.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럼 그 다음도 잡았을 때 근데 여기는 귀에 꼽았을 때 좀 부드럽게 떨어졌으면 좋겠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어떻게? 엘리베이션 주고, 디렉션 주지 말고 엘리베이션 준 상태에서, 자, 가이드 보고 커트. 자, 가이드 보고 커트 했지. 그러면 떨어졌을 때, 자, 얘네는 라인이다. 얘네는 라인. 근데 지금 보면 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하지만 귀 뒤로 꼽으면 어떻게 될 거야? 홀은 없어질 거야. 홀은 없어질 거야. 왜? 여기서 만약에 잘랐을 때 이런 홀이 없으면 귀에 꼽았을 때 어떻게 될까? 너무 뭉툭해지겠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섹션 하나만 라인 자르고 나머지는 그라 자른 거야. 근데 그라 잘랐을 때 두상보다 더 많이 들었으면 층 많이 생겨? 많이 안 생겨? 많이 생기지. 그래서 두상보다 더 들지 않는 이유는 얘 짧아지지 말라고. 얘 많이 안 든 거야. 그럼 반대쪽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똑같이 섹션 잡아서 떨어뜨려 놓고, 자, 여기서 디렉션도 없고 엘리베이션도 없게 자르려면 이렇게 잡고, 자, 연결해서 자르면 되겠지. 근데 손 꺾어 안 꺾어? 안 꺾지. 왜 안 꺾어? 잡았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랐어요. 왜? 꺾으면 디렉션 들어간 거니까. 그대로 딱 떨어뜨려서 잡고, 마찬가지로 같은 섹션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서, 자, 잡아서, 자, 엘리베이션 주고 커트.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잡아서
엘리베이션 주고 커트 D랑 연결하면 되겠지? 밑에랑 D랑 마지막 잡아서 엘리베이션 주고 커트 하면 떨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작은 홀 생기겠지만 귀 뒤에 꼽으면 킵돼서 떨어지겠지. 그럼 길이는 나중에 리파인해서 자르면 되는 거고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머리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있었지. 그럼 그거는 잡은 상태에서 자 CBA 느낌으로 잡아서 빼주고 자 여기서 라인 잘려야 돼? 잘리면 안 돼? 네. 안 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머리 부분만 갖고 와서 적절한 길이로 한 섹션만 잘라본다. 그럼 라운드 되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고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앞머리 느낌 이렇게 나오면 된 거지.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잡고 자 여기만 어떻게 CBA 느낌으로 엘리베이션 많이 주지 말고 커트 해주면 마찬가지로 떨어졌을 때 떨어지지. 근데 이거 앞머리 아니지 사실. 솔직히 따지면 뭐야? 넘어가는 머리지. 넘어가는 머리. 그러면 이렇게 놓고 전체적인 쉐입감 봤을 때 체크해봐. 내가 질감을 하거나 리파인하면 비슷한 느낌이 될 수 있는지. 내가 봤을 땐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그 스타일이랑 나는 좀 해석을 다르게 한 게 뭐냐면 나는 여기를 아까는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으로 완만하게 여기서 웨이트를 더 쌓았다면 난 어차피 이 마네킨 같은 경우 주상이 엄청 예뻐 안 예뻐? 예뻐서 그냥 뭐 어차피 보완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길이를 좀 타이트하게 본 거거든. 그리고 떨어졌을 때 실제로 우리가 저번에 단발 자르느라고 이 라인을 짧게 잘라놨으니까 그냥 우리는 라인은 사실 자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 시공 그냥 딱 그거야. 고객님이 단발머리 하다가 지겹대, 숏컷 해보고 싶대. 그럼 그냥 잘라주면 되는 머리. 여기도 안 뜨지 당연히. 근데 귀에 꼽으면 어때? 너무 무겁지? 네. 무겁고 사실 또 놓고 보니까 또 길지? 네. 저기 아까 고객님 띄워놓은 이미지 보면은 아 좀 길다라는 느낌 분명히 받을 거야. 자 그럼 질감 처리 자 진행할 건데 자 질감 진행할 때 당연히 아까 우리 진행했던 구역 정확하게 나눠서 진행할 건데 자 가위 날이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짧아진다? 위에. 밑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짧아진다? 위에.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질감 처리할 거면 위로. 위로 들어가야지. 자 똑같아 아까. 자 아까 여기 진행됐던 부분 끝에 부분 가볍게 만들어주고 중간 부분 가볍게 만들어주고 자 처리해준다. 자 질감 처리 들어갈 때도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하나 자 둘 셋 나눠서 최대한 가볍게. 가벼워지면 좀 더 잘 붙으니까. 자 이쪽 부분 처리할 때도 라운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뒤로 이렇게 밀리겠지. 그러니까 뒤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잡은 상태에서 스퀘어로 갖고 와서 하나 둘. 홀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 되게 중요하게 잘 봐야 돼. 스퀘어로 하나 둘 셋 해서 좀 가볍게 만들어준다. 요런 데는 보면서 하면 돼. 이렇게 보면서 해주면 돼. 자 그럼 중간 부분 이제 네이퍼 부분 좀 샤프해졌으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뒤에서 보면 차이가 난다. 그치. 여기 어때? 똥똥한데 여기 딱딱 달라붙지. 이렇게 달라붙지. 질감 처리가 스퀘어로 됐기 때문에 기장도 잘리지 않아. 근데 아마 라운드로 들어가서 아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여기가 많이 파먹을 수도 있겠지. 자 지금 밑에가 얄쌍해지다 보니까 지금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그라 쌓여있는 이 부분이 무게감이 너무 많아 보일 수도 있고 무게감이 적당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무게감을 제거를 해주고 싶다면 자 틴닝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끝에서 한번 들어가고 뒤집어서 밑에서도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잡았을 때 가위법 없어진다. 무슨 원리냐면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을 때 자 날이 위쪽으로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처리되면 위에만 얇아지고 밑은 얇아지지 않잖아. 그럼 떨어졌을 때 어차피 여기가 무거운 거야. 뒤쪽이 무거워서 무겁지. 가위법 남아있지. 근데
여기에서 잡았을 때, 자, 위쪽으로 한번 작업해주고, 자, 밑쪽으로도 한번 같이 작업해주면, 동시에 얇아지니까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가위 자국을 없애는 거는 양면으로 해야 돼, 앞뒤로. 앞뒤로 해줘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없어진다. 자, 그럼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중요하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반대쪽이랑 놓고 보면 어때? 이런 턱 없어졌지. 턱 없어졌지. 근데, 웨이트 괜찮을 수도 있거든? 웨이트 괜찮을 수도 있고, 나머지 느낌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 뒤로 갔으면 좋겠어. 뒤로 갔으면 좋겠지. 그러면, 버티컬로 잡아준 상태에서, 어떻게 날이 이쪽 면으로 들어가게. 이쪽 면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짧아지니까 떨어졌을 때 당연히 어떻게 돼? 뒤로 앞에가 가벼우니까 흐를 수밖에 없는 요건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틴닝 할 때 같은 위치에서 반복해서 해주지 말라 그랬지. 왜? 왜? 빵꾸 나니까. 여기서 잡았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줘야 머리가 이렇게 감긴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긴다고. 그럼 보고, 감기는 느낌 보고, 좀 더 감겼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잡은 상태에서, 자, 겉단은 짧아지면 안 되니까 여기를 힘을 많이 빼주면 돼. 잡았을 때 이 겉단 바로 밑에 부분, 여기, 여기서부터 꺾이는 게 좋으니까 잡았을 때 여기, 지금도 한 위치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쪽에. 그 안쪽에 힘 빼주면 이렇게 감기지. 봐봐. 느낌 완전히 달라. 여기랑 여기랑 달라지지. 웨이트를 빼줬으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말려 들어간다. 원리는 그거야. 잡았을 때 여기가 짧아진다고 해서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밑에서 떨어지는, 여기서 떨어지는 이 친구들이, 이 얘네들이 공간이 있어서 들어가 줘야 얘도 따라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두 상황에 이렇게 많은 느낌으로 이렇게 말아주고 싶으면 잡았을 때 여기 부분에 질감 처리를 잘 해줘야 두상이 말려 들어가는데, 이때 가위를 쓸 때 이렇게 날을 뒤쪽으로 쓰면 앞으로 밀리는 거고, 날을 앞쪽으로 쓰면 어떻게 뒤쪽으로 밀린다. 머리가 쇼트 롱 때문에 여기. 자, 이렇게 보면은 질감 처리하면 딱 말려서 이렇게 떨어지지. 느낌 나오지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질감 처리 영역 되게 중요하다고. 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좀 제일 중요한 파트가 사실 이제 여기부터다. 뒤에는 이제 뒤에서 봤을 때 만들어놨는데 사이드가 너무 무거워. 왜 무거워? 당연히 무겁지. BA로 잘랐으니까. BC로 잘랐으면 사이드 무거울까? 안 무겁겠지. 근데 귀에 꼽기가 어렵겠지. 적합하지 않겠지. 그럼 잡았을 때 어디를 또 질감 처리해줄까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자, 얘 이렇게 귀에 꽂으면 가장 뭉치는 데가 어디야? 귀 뒤에 많이 뭉치지? 그럼 얘를 어떻게 질감 처리해줄지 잘 생각해야 되거든? 일단은 가장 많이 무거운 애들이 얘네들이야. 얘네들. 얘가 제일 무거워. 그러니까 이렇게 꼽혔을 때 얘네들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덧대지니까 여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거든? 그럼 여기 먼저 잡고, 잡았을 때 얘네 얄쌍하게 만들어주려면 잘 봐봐. 나를 세우지 말고 눕혀. 눕힌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잘라주면, 눕혔을 때와 세웠을 때의 차이점은 세우면 이렇게 절삭이 딱딱 끊어지는 느낌을 잘 내고, 눕히면 부드러운 느낌으로 블렌딩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생각보다 좀 과하게,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근데 단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너무 뿌리까지 안쪽으로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면, 여기 지금 절반 길이보다 더 깊게 들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튀어나오지 않는 선에서만 잡아주고, 여기 잡아준 상태에서 끝에가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 뒤로 갔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럼 잡아주고 여기서 잡아줘서 질감 처리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날이 어떻게 뒤쪽으로 갈 수 있게끔 잡아서 이렇게 작업해주면 여기가 질감 처리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물리면서 샤프하게 딱 가볍게 되겠지? 그럼 그 뒤에 꼽아봐. 그 뒤에 꼽아보면 아까보다 어떻게 돼? 더 샤프하지. 근데 쇼커 질감 처리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는 건들면 안 돼. 왜? 꼽았을 때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얘 빼고 여기 안에서 질감 처리. 그럼 얘는 밑에 작업해주고 뒤에서 한번 밀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해서 좀 가벼운 느낌으로, 어차피 리파인 하면 되니까 가벼운 느낌으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근데 지금도 내가 봤을 땐 좀 무거워. 좀 더 가벼워도 돼. 난 좀 쇼컷은 좀 가벼운 느낌 좋아해서 여기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아니면 앞으로 그대로 떨어져? 뒤쪽으로 일단 한번 넘어가지. 이렇게 넘어가지.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지. 이렇게 넘어갔다가 앞으로 다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갔다가 앞으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1차적으로 가장 해줘야 되는 건 잡았을 때 자 미들 부분에서 자 일단은 끝부분 앞쪽에 질감 처리 해줘야 되니까 날 앞쪽으로 간 상태에서 자 끝부분 먼저 잡아줘. 자 끝부분 짧게 잡아줘. 이렇게 여기 되게 중요해. 잘 봐 집중해서. 끝부분 짧게 해주고 다시 잡아서 자 안쪽에 요 미들 부분 질감 양 많이 덜어주고 미들 부분 질감 양 많이 덜어주고 자 미들 부분 질감 양 많이 덜어주고 자 미들 부분 질감 양 덜어줘.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지 체크. 움직이는 체크. 움직이지? 오. 뭐야?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재현이가 짧다고 느꼈던 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층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끝에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잡고 자, 날 뒤집어서 중간 부분부터 다시 앞쪽으로 위쪽 저 잡고 해. 근데 지금 보면 엘리베이션 쓸 때 이렇게 컨벡스로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으니까 여기는 어쨌건 안 짧아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놓고 떨어뜨리면 자 그냥 손만 잡아도 이런 느낌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앞머리 아까 니네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갔을 때 그 앞머리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그냥 꼽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머리를 어 이거 앞머리인가? 이렇게 느꼈던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건 옆머리지. 그럼 여기 잡았을 때 자 앞머리 떨어지는 부분은 잡고 자 위에서 얇아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옆에서 얇아져야 되니까 앞쪽 짧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잡고 위에서 얇아지면 안 되니까 날 하나 둘 이렇게 얇아지면 떨어졌을 때 이런 느낌으로 얘네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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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 느낌 이렇게 떨어지지. 슛 되게 많이 치잖아. 네. 아, 이렇게 쳐도 되나 싶을 정도 치잖아. 근데 그게 맞는 거야. 그래야 재밌는 머리가 나오는 거야. 안 그러면 니네 평생 죽을 때까지 명해봤자 그냥 니네들이 맨날 허건날 보고 있는 그런 스타일에서 끝나. 그렇게 너네들이 도전적으로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머리 할 때 이거 파마하면 또 너무 쉬워. 그냥 옆에랑 뒤에랑 볼륨 매직으로 해서 붙여주고 위에만 그냥 디지털 펌으로 말아버리면 되거든. 그냥 굵은 제일 굵은 거로 여기 위에 겉에 요 줄만 한 줄만 그냥 22호나 25호로 그냥 뿌리까지 말아 놓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네가 할 거는 너넨 양면 해야지. 나는 한 면만 해도. 너넨 양면 할 거고 좀 재밌게 해봐. 약간 그냥 막 아 대충 쳐보자 이게 아니라 아 좀 약간 결과 흐름을 좀 만들어서 텍스처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 해. 화이팅!